그 세월 동안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교회가 더불어 사역을 해오셨고 또 마무리하는 분들에게 기쁨으로 한편으로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그 과정과 함께 하셨다 하는 생각하면 충분히 축하하고 기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할 것은 마태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오직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충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 교회를 맡기시고 그 귀한 사역에 부르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그 생애 동안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로도 갑절로 나타나고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주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Yeah.
증경도의장 되시는 그리고 역곡제일교회를 신무하시는 김종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박종구 목사님을 종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를 맡기시고 목양의 40년의 역사를 한결같이 달려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정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드림교회에 원로 목사로 초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일을 모든 것으로 작정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그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늘 하나님 귀한 목사님과 더불어 사모님 가정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짐을 받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모든 사역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며 한결같은 주님의 그 사랑의 모습,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신원의 강건함 주시고 또 모든 필요가 공급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역사하시며 자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으로 섬겼고 심은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앞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원로 목사로 초대하는 드림교회와 더불어 또한 귀한 목사님과 교회와 온 성도들과 당회의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도구로 교회가 아름답게 튼튼히 또 날마다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임재하시사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며 풍성한 것들로 더해 주시고 또 귀한 노회장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속에 한없는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임직의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더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며 은혜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복음교회 서기 되시고 경배와 찬양교회 신무하시는 현윤식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시간에 드림교회 청년들이 찬양이 있겠습니다.
소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빈기시시오.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복된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옷깃을 여미는 심정으로 은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원로 목사는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섬기신 목사님을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여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를 주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 드림교회를 개척하셔서 40여 년을 한결같이 믿음으로 한 교회를 섬기시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가 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께서 오직 충성을 고집하고 목양 일념으로 달려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 추대식을 하면서
지금 이 시간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자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던 지난 날 얼마나 많은 시련도 있었고 또 보람과 영광스러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회고하는 것과 같이 우리 목사님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일이 어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원로 목사가 되었을 걸 생각하게 되면 더욱더 감회가 새로우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원로 목사가 되어 거행하는 원로 목사 추대식을 의의 대관식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모든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의 부름을 받고 길고 긴 마라톤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이 훨씬 넘도록 경기의 규칙에 따라 그 규칙을 다 지키면서 목양에만 전념하여 쉬지 않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 사랑하고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아 마침내 결승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인내의 세월 속에 흘린 땀방울이 주님을 향한 충성임을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오직 목양 일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오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의의 대관식 원로 목사의 명예를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원로 목사는 신성한 명예를 얻는다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원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도 오직 한 교회를 섬기시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큰 즐거움과 영광스러운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인내하시고 오직 위에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오셨기 때문에 오늘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셨으리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나아가서 오늘과 같은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교림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셨기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목사님에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보호자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우정어린 동역자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이루어준 교회는 오직 빌립보의 교회 그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해원과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박종근 목사님을 원로로 추대하여 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장 우리 눈에 돋보이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함께 개척을 시작하시면서 40여 년이 훌쩍 넘는 동안 오직 목사님 내조하시면서 교회 섬김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동역하여 주시고 내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목사님 이런 기쁨과 영광의 자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면류관 당연히 우리 사모님에게 씌워드려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참 목회 환경에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부모님께 효도하고 자녀들이 잘 아버님 목회에 협조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함께 이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박종근 목사님과는 초등학교 동창생입니다. 서로 목사가 되어서 그 전에는 목사가 된 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또 우리 박종근 목사님이 목회길을 가시고 계시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복노회에 들어와서 우리 목사님을 서로 만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 목사가 되어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또 든든한 동역자가 있는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두 살 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창 형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지금 노회장일 때에 원로 목사 추대식을 거행하게 되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니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저보다 먼저 노회 회장으로서 노회장으로서 노회를 먼저 섬기시고 또 원로로도 먼저 추대받으시고 무엇이든지 저보다 한 발짝 앞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아마 은퇴하고 또 원로로 추대될 때도 저를 지금 26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있으니까 자격 있습니다 보면은 그때 우리 목사님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축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목회 사역의 무거운 멍에를 그 종에게 벗어놓게 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 편안히 결코 안주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정말 열정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앞으로도 남은 여생을 그 풍부하신 목회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목회자로서 사역할 때보다 그 이상으로 봉사활동을 더 왕성하게 하실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 또 개척을 하시고 또 거기서 사역을 하시겠습니다만 목사님의 앞날에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풍부하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에 37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들의 헤어진 장면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드림교회 성도님들 또 드림교회 장로님 각별하신 사랑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섭섭함의 자리이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옆에 계시고 언제든지 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랑을 고이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목사님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살아 있어서 주 안에서 늘 교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301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 목사님 이후에 모든 사역에
또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주시고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일에 한없는 은혜로 형통한 은혜로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박종근 목사님 목회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 충성된 종으로서 드림교회를 섬기게 하시다가 오늘 영광스럽게도 원로 목사로 취대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가족들이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 품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섭섭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 동역했던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후에도 우리 목사님 더욱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종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사역을 해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이후에 되어질 모든 사역에 모든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축복을 나누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